아, 비가 내려요. 봄비가 내려서 약간 좀 쌀쌀해지더라. 어, 등장이. 어? 어, 여기다. 와. 거대한 햄버거가. 우와, 이 뭐야? 비주얼이 훌륭해서 SNS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집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토핑을 바로 추가할 수 있게 하는구나. 자. 아, 저렇게 빠르게 주문하기도 쉽지 않은데. 첫 번은 저기죠, 이제. 궁금하긴 하다. 궁금해. 일단 컨셉이 좋아. 오랜만에 사람답게 입고 있네. 거의 산속에 있는 것처럼 있다가. 나는 복장이 여기 딱 맞아. 어? 어? 기가 막히네. 패티를 벗은 거야, 지금? 우리 거 맞다. 우리 거야? 와. 케이스가 두 개죠? 일단 사이즈가 커. 예. 번 자체도 커. 비주얼은 대만족인데? 와. 와. 궁금하다. 여기다가 이제. 이 집에 또 컨셉 중에 하나인데 준비물이 있어요. 잠깐만. 수술하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지금? 한시가 급한데. 아, 여기 컨셉이 좋죠. 주사기. 집도 하시죠. 어, 진짜 주사기야? 아. 소스를 안 해놓으라고? 야. 아, 재밌다. 어, 바이탈 괜찮아? 안정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체지가 투입이 됩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자, 시식을 해볼게요. 일단 치즈 주사를 해서 치즈가 넘쳐나는 버거입니다. 스테이크 같아. 버터 향과 좀 슈가 향이 좀 많은 버전이야. 달아, 빵이. 그리고 이 참깨 식감이 특이해. 깨가 많네, 여기도. 저게 이제 거의 메인 버거죠. 와, 랍스터 버거. 한 마리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한 마리로. 아, 비주얼 쇼크. 비주얼 쇼크였어요. 진짜 그게 나왔을 때는 하, 세상에. 그게 모든 게 다 블랙인데 번도 블랙이고 패티도 블랙이고 뭐 이렇게 다 블랙인데 레드가 딱 있으니까 그 강렬함이 와. 와. 야, 근데 랍스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한번 열어보자. 비주얼이 진짜 쇼크다. 아. 와. 아, 여기 가고 싶다. 아, 진짜 인정. 이거를 빼기 위해서는 장갑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개봉합니다. 개봉합니다. 개봉하시죠. 일단 따라다. 아. 짜자잔. 후. 일단 따라다. 짜잔. 빛깔이 야, 파격적이긴 하다. 소중하다 이게. 이 햄버거 집에서 랍스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야, 파격적이긴 하다. 괜히 이거 어디 뭐 버리기도 아깝다. 그러니까.
납선 납선해요. 이발해요. 한입이 진짜 굉장히 크시네요. 저분도 되실 거예요? 아니요, 저 친구는 새 모이만큼 먹어요. 아... 새 모이만큼 먹는다는 건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냥 일반 사람. 아, 우리 정도. 네. 다 먹었어.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고? 아니, 야, 오늘 보고 로드야. 술집에서 배부르다고 지금. 나는 이제 좀 미식가 같은 스타일이라 너랑 같이 다니려면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생각해놓은 게 적어도 세 집 이상인데 아... 또 몰라, 나 길 가다가 있으면 들어갈 거야 그냥. 그냥? 각오해라. 오늘 조절 안 될 수도 있어. 아, 좋아. 근데 기억은 좀 같이 해줘. 그럼. 그럼 내가 다 먹을게. 난 좋아. 네. 오늘 다니잖아. 이 타워 사거리 라인은 저기 프랜차이즈 저 버거가 엄청 오래. 그렇지. 저 거의 뭐. 아, 근데 이거 햄버거 팥딱 나뉘는데 뭐예요? 새우 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롯. 아, 난 맹. 저도 맥이요. 근데 이게... 저 왕은 약간 좀 이게 진짜 조금 약간 무겁다는 느낌은 좀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햄버거가 무겁고 가볍고 뭐 이런 거 딱이지 않아요. 큰 거? 그냥 이정재 씨가 선전하는 거 시켜요. 아, 제일 메인으로 밀고 있는 걸. 도장 게임 같은 느낌인데? 햄버거 도장 게임. 스트리트 햄버거 파이터 정도 되는 거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는 또 계시잖아. 나에게 인도했던 어떤 한 분이 계셔. 우리나라 모두가 알고 있는 거지. 맞아. 근데 나는 햄버거만 스햄파 정도 되겠다. 야, 여기 햄버거집 있어. 어? 그니까, 오, 야. 의외의 형태 햄버거집. 매일매일 만든대, 여기서. 어. 매일매일 만든대, 여기서. 어. 아, 좋을 것 같아. 저기 어, 알아요? 예. 오. 여기 잘 해놨다. 아, 예쁘다. 완전히 햄버거집이다. 오. 와.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명화를. 캐나디안 것도 많아. 모나리자 그림에도 맥주가 될 수 있어. 저희가 추천도 좀 받아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패티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제 육즙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좀 약간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깔끔한 화이트 비치.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이 나와요? 네, 저희가 이제 패티가 좀 장점이라. 아, 기대됩니다. 네네네. 기대되네요. 이것도 네. 싱글 패티 해주시고요. 네네. 진짜 더비가 없네. 네, 이 집이 진짜 향부터가 일단 패티 향이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 쏘겠다, 고기 향이. 고기 향이 진짜 좋았어. 과테몰레 버거 맛있겠다. 좋아하시는구나. 이야, 해문 버거로드의 원픽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아, 저렇게. 야무지게 뭐 양손으로 지어주세요. 양지 약지를 빵을 감싸주세요. 저기 예전에 붓글씨 할 때 쌍군법, 단군법이야. 이게 쓰리군법이야, 이게. 이게 쓰리군법이야, 이게. 설명서가 딱 있네. 그렇지. 나는 썰어 먹기 판데 이게 또 가르침대로 먹어봐야 돼. 그죠? 기대가 굉장히 된다. 기본 버거가 모든 버거의 진짜 기본이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거 좀 땡긴다, 진짜. 와우. 야무지게 누르는 것까지 와우. 고기에 육즙이 나옵니다. 요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고. 맛있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부심이 막 느껴졌어요. 썰면은 넘쳐나는 육즙 때문에 약간 손실이 있을 겁니다 할 정도로 패티의 자부심이 엄청난 곳이어서 아, 그런 패티가 훌륭했습니다. 네. 궁금하네. 푸짐합니다. 궁금했어요, 저도. 파인애플을 잘 온 것 같아. 네? 잘 온 것 같아. 네? 맛있다. 파인애플이 탁 튀지 않아? 어, 튀지 않아. 되게 자연스럽게. 어? 파인애플 넣은 파인애플이 딱 싹 스며들지. 진짜 해변이 생각나. 고기랑. 지금 흐린데 쨍쨍한 해가 뭐예요? 즐겁구만 아주. 즐거운 표정이야 지금. 근데 계속 돌아다니자 얻어질 때까지.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니야? 슬슬 이제 집에 들어가도 돼. 야 저기. 설마 뭔가 느낌이 이거, 여기서 한 군데 더 가면 정말 약간 크레이지한 거예요. 지금 이미 뱃속에 10개가 들어가 있어. 버거비. 야, 24시간이야? 어. 미소 버터를 어때? 미소 버거. 얼티메이트 비비 하나. 얼티메이트 버거. 궁금하다, 디어소피도. 그럼 이거 시키자. 디어소피. 들잖아요, 10개 들어있는 거를. 이거 무게가 한 3kg 나가요. 이렇게 들면 그 3kg가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 버거만. 거기에 또 음료까지, 감자튀김이랑. 그러니까. 우와. 좀 걷잖아요. 진짜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래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되게 많네, 뭐 집이. 지금 친구분은 이미 맞지? 약간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뉴욕 이미 세 번째 집부터. 아, 먹어봐야 말할 버거. 죽공 먹버? 아, 죽공 먹버. 죽공 먹버. 따라와. 아. 여기 좀 더 아기자기하다. 네. 버거 이만큼 팔아. 와, 버거가 11개야. 실버 집에 버거 역시 느낌은 사장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모르실래요? 지금 인기 제일 많은 버거는요, 보통 8번 와사비 그리고 10번 버블감. These are the most popular items here. 네. 네. 진짜 뉴욕에서 오신 것 같은데? 실제로 뉴욕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B&B 주시고요. 예. 그리고 와사비도 하나 주시고. 오케이. 제로 칼로리가 있나요? 제로 있죠. 아, 네. 제로 칼로리. 그럼 오케이. 그렇게 두 잔 주세요. 2-0? 오케이. 네. 네. S-0. 야얼 발음을 계속 네. 이제 쓰시는데 제 친구가 좀 약간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네. 처음에는 계속 영어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충남 공주 출신이거든요. 뉴욕 스타일. 사장님 뉴욕에 좀 계셨었나? 네. 3살 지났어요. 아. 근데 저는 뉴욕에서 살 때는 브루클린에 있는 것 같아요. 피를 누굴 들어봤어요? 첫째는 우리 고기 수준이 엄청 높아요. 어. 이 소스는 다 100% 다 수제 소스. 문화가 거의 미국이야. 어. Very American culture.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아... 이미 맛있어. 난 이미 맛있어.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미 설명 안 해서 지금 맛을 느꼈어. 이 어떤 가게의 무드는 사장님이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좋다. MI 뉴욕. 너무 좋아. B&B Burger. Who's having the B&B? B&B는 여기 있고요. 오, 와사비. 아.
인간적으로 이거는 배먹하기 힘들겠다. 야. 좋아. 오. 좋아. 오. 칭찬? 인정? 잘 썰었어요? 잘 썰어요. 저 친구도 이제 많이 이제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저런 걸 보고 이제 수단기 3년이면 풍어를 굽는다고 어깨너머로 본 거죠. 근데 저게 안 돼. 근데 저게 안 돼. 풍어를 굽는다면서요. 좀 엄청 무례했던 것 같아? 좀 엄청 무례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새 불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지금. 아? 어, 야, 야. 그게 다 들어가? 이곳은 뉴욕인가? 와사비 먹어볼게. 와사비 먹어도 궁금하다. 버섯. 궁금하다 이거는. Amazing. 먹어봐. 와사비 먹어도 궁금하다. 와 오늘 많이 먹는다 진짜. 어 진짜 깜짝 놀라셨는데요? 눈을 뜨네요. 아 매워 매워. 왔어. 오지 오지. 쏘는구나 한번. 쏘죠. 턱. 아무래도 목동이니까. 왜 이렇게 슬퍼졌어?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변했어 표정이? 심금을 울리지. 아 형님이 마음을 건드리네. 아 쓸쓸해지네. 아 사장님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좋아. 맛있네. 저 소매력에 빠지면 가거든요. 와, 예. 예. 색깔이 명확하다. 어. 아, 와사비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이야. 아, 매력적이야. 아, 너무 기분 좋은 맛이다. 맛있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